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밀가루 꿈은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재료인 만큼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풍요, 준비, 창조성 또는 무엇인가를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는 음식의 기초재료로 쓰이기에 꿈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나 준비 과정을 나타내며 특히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나 성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의 밀가루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더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꿈의 상황과 꿈꾸는 이의 감정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밀가루는 빵이나 면, 떡등 여러 음식의 주재료로 꿈속에서 밀가루를 보는 것은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에 착수하거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이를 무의식적으로 상징하는 밀가루가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직접 만지거나 사용하는 꿈은 자신이 현실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대와 불안을 반영합니다. 밀가루는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꿈 속에서 많은 양의 밀가루가 보인다면 이는 금전적 풍요와 안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쌓아두거나 보관하는 꿈은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물질적 안정감이 필요하거나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밀가루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재료이므로 꿈에서 창의력과 자아 표현의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빵을 만들거나 반죽을 다루는 꿈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창의적인 일이나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찾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는 하얀색이라는 색상 때문에 순수와 정화의 이미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 꿈속에서 밀가루를 씻거나 정리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내면의 정화를 필요로 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통해 꿈꾸는 이는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이나 불안을 풀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의적인 작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기대와 불안을 반영하며 특히 반죽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일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죽이 어려워지거나 실패할 경우 현실에서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경고로 볼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사는 꿈은 재정적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밀가루를 사는 장면은 미래를 대비해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징하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물질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밀가루를 많은 양으로 사는 꿈이라면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쏟는 꿈은 재정적인 손실이나 감정적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가 바닥에 흩어지는 장면은 현실에서 자원의 낭비나 기회 상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특히 중요한 일이 실패할 가능성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자원이나 시간을 아껴야 하는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곧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빵이 잘 구워지는 장면은 목표에 대한 성취와 만족감을 나타내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징조로 볼수 있습니다. 빵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준비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가 온몸에 묻어 더러워지는 꿈은 현실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쌓여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피로를 느끼고 있거나 내면적으로 지친 상태임을 나타내며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요한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밀가루가 깨끗이 씻기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준비 과정. 시시는 최근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시는 빵을 잘 구워내는 모습이었으며, 이는 실제로 그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꿈을 꾼후 시시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경제적 손실 우려. 엘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며 꿈속에서 밀가루를 실수로 쏟아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밀가루가 바닥에 흩어지는 장면은 그녀가 느끼는 금전적인 불안과 실제 생활에서의 재정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경제적 관리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례 3 새로운 인간관계 준비. SC는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 밀가루를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연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되었으며 SC가 새롭게 형성될 관계에 대해 기대와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은 SC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사례의 사창의적 표현과 자기 확립, K씨는 최근 창작 작업을 시작하며 밀가루를 반죽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K씨는 밀가루를 열심히 반죽하며 기대감을 느꼈는데, 이는 그의 창의적인 작업이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꿈 이후 K씨는 자신의 창작 작업에 더 많은 열정을 쏟으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례 5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 디씨는 최근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는데, 꿈속에서 밀가루로 온몸이 더러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상징하며 그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꿈 이후 디씨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국수와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는 꿈. 국수와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파벌 체제로 운영되던 어떤 단체가 결합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가벼운 감기를 앓는다. 국수와 같이 가닥으로 되어 있는 밀가루 음식을 먹는 꿈 심한 파벌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어떤 단체가 결합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거나 혹은 가벼운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 메밀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다. 메밀가루로 떡을 반죽하는 꿈 문화 예술 단체를 구성, 조직하거나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공동체의 유대감, 조화와 질서, 일거리, 잔치, 발명 등이 있다. 밀가루 음식을 먹는 꿈, 심한 감기에 걸려 알아눕게 될 꿈입니다. 밀가루가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꿈, 집안에 재물이나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밀가루로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면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까? 이다. 쌀 또한 길몽으로 로맨스에 있어서 대기랄 운입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꿈. 장기적인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쁨, 이익, 풍요를 상징합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꿈. 연예, 결혼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밀가루를 보는 꿈. 쾌적한 생활을 하거나 건강이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밀가루를 뿌리는 꿈 재정 상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손실, 위기가 올수 있다는 암시 꿈 밀가루를 사는 꿈 건강은 기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밀가루를 이용해 요리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기뻐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밀가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실제로 한해 곡식을 장만하여 저장하거나 물품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밀가루를 흘리는 꿈,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암시 꿈, 밀가루에 관한 꿈, 건강과 용기, 쾌적한 생활을 암시하는 꿈이다. 화장한다면서 밀가루를 얼굴에 바르는 꿈, 지나친 열등감 허세 과시에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의 꿈, 밀가루 꿈의 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